드디어 무려 3년 만에 기다림 끝에 병맛 전쟁 시뮬레이터가 등장을 했습니다. 아니 저는 8시에 갑자기 카운트다운이라고 하길래 또 만우절이니까 또 구라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웬걸 진짜 나와버렸습니다. 자 우선 샌드박스 모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캠페인. 우선 캠페인도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는데 일단 병맛전쟁 시뮬레이터가 어떤 게임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한 캠페인 모드부터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우와! 제가 살아생전에 이 병맛전쟁 시뮬레이터 진짜 보는 날이 오네요. 예. 자 먼저 몽둥이 이 녀석들을 깨야 되는 건데 기존 레벨 모드입니다. 일단 차근차근 어떤 게임인지 알아볼게요. 오 이렇게 이제 깔 수가 있겠구만. 좋아요. 그 다음에 방패병 하나 깔아주고 뒤에 방패병 하나 더 깝시다. 병맛전쟁 시뮬레이터 첫 번째 배틀 바로 한번 갑시다. 렛츠고. 오따따따따따따. 우와 맨날 영상으로만 보던 거를 제가 이렇게 직접 플레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대로 똑같아. 패버려. 짜식아. 와우. 창이네요? 앞에 방패를 좀 깔고 방패병으로만 할까? 봅시다. 붓기만 해, 붓기만요. 아이, 뚜시. 그렇지. 제 선택이 옳았습니다. 방패병으로 그냥 애들 접근하면은 와우. 뚝배기 바로 깨지는 모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좋아 이거 계속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건가 보네요. 이번에는 스틱하고 뭐야 이거 짱돌 뭔데. 이거는 조금 빡셀 것 같긴 하네요. 근데 그 와중에 저는 이 세 종류로만 뚫어야 되는 거죠. 얘네들 어그로 끌어주고 이렇게 갑시다. 자 이번엔 과연 뚫을 수 있을까요? 창질 원거리 공격으로 쏴버려. 오 할 수 있다! 때려주고 그 다음에 아 두 마리 남았어.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 아 얘가 조금 문제네. 자 발사 빨리 좀 쏴. 뭐해? 오케이! 아직 한 발 남았다. 숨 막히는 대결. 두두둥. 잠깐만 1대1! 야! 뚫어! 그렇지! 깔끔했다잉. 오 이번엔 물량이네요. 뒤에서 본메이지가 아까 보니까 버미디리더만 3마리 깔아주고 앞에 본메이지가 좀 더 앞에 있을게요. 이게 쫙 몰려있을 때 써야 되는 것 같아. 자 이렇게 갑시다. 바짝 붙어가지고 진영 부신 다음에 그대로 자 앞쪽으로 가서 이제 짱돌이 돌을 던지면서 이 쉴드들을 깨줄 거예요. 파이어! 뻥뻥뻥 그렇지 뚫고 그 다음에 본메이지 그렇지! 이거지! 한 방에 싹 쓸어먹는 맛이에요. 자 다음은 헬로! 이 귀요미들은 뭐야? 아 이거 삼지창 들고 계시네? 자 다음은 무려 맘모스를 소환할 수가 있네요. 근데 2200 좀 비싸네. 프로텍터 앞에서 방패병으로 어그로 끌어주고 어? 쌍도끼? 너 좀 세 보인다? 그 다음에 본메이지 하나 깔고 어그로 바지 예 요 정도. 그 다음에 프로텍터 한 마리까지. 오케이 완벽하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새로운 위유닛 쌍도끼와 함께합니다. 렛츠고! 이번에 여기 몇 프로 뚫을 수 있을까요? 가자! 뚜시. 자 모아서 본메이지 한번 더 공격해! 털어버려 썰어버려. 어이 잘 싸운다. 뚜시 뺨! 오케이! 마무리 뺨! 창병도 하나 쪼 깔아줍시다. 이렇게 두둥. 다음은 오 뭐야! 저 독약포 뭔데? 와! 아니! 독약포 뭐야! 포션병이 새로 생겼네? 아 이거 독약이 좀 사기구나. 이거 뭐 근데 적군 아군 가릴 거 없이 다 공격하네? 어이씨 이거? 자 포션병 잡아야 돼. 가즈아! 본메이지야 죽지마! 할 수 있다 그렇지! 아우 깜짝 놀랐네. 이 목초맨이 농부를 감싸고 있는 형태인데 요거는 짱돌로 좀 뚫어야 될 것 같은데? 아니다 뚱뚱 그가 추격할 때가 왔습니다. 바로 빠밤 맨머스! 와! 자 그 다음에 어그로바지가 좀 필요하겠죠?
여러분들 맨날 영상으로만 봤었던 맘모스 드디어 첫 번째 추격합니다. 렛츠 고. 가보자. 자, 일단은 감싸가지고 얘가 약간 방패병 느낌으로다가 어그로 끌면서 가까이 오고 있고, 그 다음에 두둥 두둥 그가 오고야 말았다. 드디어 맘모스 드디어 맞붙습니다. 출발. 와! 뺑! 으아! 날려버리고! 우우! 정신 못 차린다. 그냥 그대로 밟혀버립니다. 맨머스, 한 번 더! 으택! 짝! 빵! 맘모스를 한번 뚫어봅시다. 예. 뒤에서 맘모스 쫙 버티고 있고, 이런 식으로 어그로를 최대한 분산시켜준 다음에, 보니까 이게 독이 맞으면 조금 까다로워요. 그래가지고 퍼뜨리고 근딜 하나 필요할 것 같아요. 가보자. 맘모스까지 왔고요. 어, 뭐야. 어, 매복하고 있었던 적들의 등장. 와, 대박이네. 진짜 전략 생각도 못했다. 저는 유닛이 몇 마리 안 되는 줄 알고 솔직히 쉬운 줄 알았는데 이렇게 되면 좀 빡센데. 자, 맘모스 맘모스 힘내라 맘모스. 우리 맘모스. 아, 이 맘모스 같은 경우에는 공격 속도가 좀 느리기 때문에 많이 뭉쳐있을 때가 좋단 말이에요. 그래도 뭐 깡패네. 그냥 다 팹니다. 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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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쓸어버림. 뺑. 어디까지 갈려고. 자, 그 다음에 하베스터. 얘가 조금 범위 드리려나? 이렇게 한번 가볼까요? 아하, 약간 방패병 느낌일 것 같고. 뭐야. 오야. 쫘아씨 쫘아씨가. 그렇지, 범위딜 이거네. 하베서가 사신의 단수로 싹 썰면은 뭉쳐있을 때 애들 처리하기는 아주 좋습니다. 아하하하, 어떡해. 형평 맞췄는데 너무 꿀잼이야. 자, 다음은 누구죠 이번에 또? 에? 악기? 잠깐만, 버프를 주는 애인가요 설마? 맞네, 약간 공격력을 늘려주는 그런 애들인 것 같은데. 아, 보자 보자. 저거는 또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지? 스퀘얼 크로우. 까마귀맨 등장. 자, 너 근데 얘 엄청 세 보이는데 딱 봐도? 하플링으로 뭉쳐가지고 한 번에 돌진 갑니다. 새롭게 등장한 또 까마귀맨. 오, 얘 뭐야? 오, 까마귀 날린다. 가라. 야, 원거리 공격수구나. 물어뜯어. 그렇지. 일로 와. 알지. 패주고. 어. 잠깐만, 휠베로 얘로 갑니다. 하베스터로 추수 한번 해봅시다. 가자. 우후. 아, 와, 얘가 이렇게 전장을 파헤치고 다니는 그런 역할이구만. 기동성이 엄청 좋네요. 자, 기동성과 더불어 샷. 그 다음에 하베스터가 접근해가지고 썰어줄 겁니다. 오, 마차에서 내려가지고 짱돌까지 같이 던지는데. 뭐야 이거. 아, 대충 어떻게 할지 감이 오긴 하는데. 가자. 헤드택. 아처들이 몸이 센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지, 개체수가 답이었다. 어딜 구석에 가가지고 뚝배기 으택 뚝배기 메모리. 자, 전통의 강호죠. 추석기 등장. 이렇게 이 뒤쪽에서 공격해주고, 그리고 얘로 한 번에 기동성을 접근해서 그 다음에 최대한 퍼뜨려서 타이 출발해봅시다. 렛츠고. 빠! 진영 파괴. 그렇지, 얘가 추석기 그대로 쪼개주고. 와우. 역시 이게 답이었다. 야, 이 얘 뭐야? 이거 은근히 유닛 개꿀인데? 저 뒤쪽에 있는 애들 갖고 진영 파괴하기 아주 좋은 유닛이네요. 자, 이번엔 왕이 등장했습니다. 썰매맨으로 그대로 돌진해서 이 진영 그대로 부셔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원거리 공격수 하나 깔고 얘로 몸빵 또 세워주고 왕을 죽여라. 근데 얘가 조금 쎄하다. 저거 무슨 유닛이지? 설마 힐러야? 가봅시다. 간다! 잠깐만, 버프 주는 애인가 보다. 진영 파괴! 뚫어! 잠깐, 원샷이라고? 아니! 뭐야! 우잉!
저 왕이 조금 거슬린다. 많이 많이 아프다 너. 아우 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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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뚫어. 그렇지. 별거 아니네 니네. 어우 전략이 아주 속속들이 맞고 있어요. 자 다음은 오 또 새롭게 등장한 맵인데 엄청 크다. 이렇게 가봅시다. 빠바바바바바바바바. 좁은 곳에서 방패병이 조금 유리할 것 같긴 합니다. 많이 유리하네요. 가자 뚫어 버리야. 할 수 있다. 좋아 참병 싹 다 처리했고. 오 잘 싸운다. 생각보다 간단한데요. 설산 얼음 빙산 맵입니다. 아이스 아처. 아이스 아처네요. 어 잠깐만 제우스 파괴왕 제우스 등장. 미노타우루스 앞에 그 다음에 몸빵 세워두고 스파르타 스파르타들이여 몸빵을 할 수 있도록 쉴드로다가 제우스 지킴이 갑니다. 가자 버텨라 제우스 간드아! 찢어버려 찢어버려. 와우 제우스 뭔데? 왕 번개 샷! 하 대박 제우스 개사기인데? 이거 너무 오피 아니야? 와우 그 다음에 또 쉴드로 어그로바지 렛츠고. 제우스가 갑니다. 전기로 지지지지지 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 빰빠바밤빰. 아이고 맛있는 번개 바베큐 통구이 갑시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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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어? 어? 너 좀 몸방이 좀 세다 근데?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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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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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어? 잠깐만 이게 제우스가 아니고 발리스타로 해야 되나? 자자자 할 수 있다. 이번엔 발리스타가 뒤쪽에서 완벽한 서포트를 통해 제우스가 좀 마무리하는 그림자 그림인가요? 자 발리스타 좀만 더 어그로 끌어줄 테니까 한 방만 더 날려. 그렇지. 한 발만 더. 그가 온다. 자 마지막 한 발 싸움. 여기서 장전 못하면은 끝이다. 할 수 있어. 오기 전에 장전하란 말이야. 그렇지 쏘시고 쏘세요. 아유 빡셌다. 자 롱쉽인데 이거는 감이 조금 안 오네요. 결국에는 핵심은 이 발리스타인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쉴드 퍼트리어서 배치 이렇게 진행하게 해주고. 오 뭐야. 아 범위딜이구나 이런. 자 발리스타 착살내 빨리.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두 마리야 두 마리 단 두 마리. 어? 세 마리? 발사 발사해 빨리! 아우 잠깐만요. 아바바바바바 그가 온다. 오케이! 파이어 인더 홀 해주고. 아직 마지막 남은 한 마리. 너 뭐하냐? 이거 그 배 운전수 같거든요? 안녕? 널 위한 선물을 준비했어. 아주 화끈한 선물을 말이야. 3, 2, 1 발사! 깔끔하게 마무리. 오늘 이렇게 해서 드디어 출시된 병맛 전쟁 시뮬레이터 깔끔하게 즐겨봤습니다. 시청자 참여 컨텐츠로 여러분들의 전략을 받아서 뭐 배틀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오케이! 언제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병맛 전쟁 시뮬레이터 탭스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